네,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증권부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탐방해보고 그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뭐 디도스나 랜섬웨어, 최근 사이버 테러가 잦아지면서 모바일 보안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한 기업 소개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증권부 이대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모바일 서명 서비스를 뭐 새롭게 도입한 C큐브 회사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C큐브 대표적인 보안 업체인데요. 네. 키워드 언제 살펴보죠? 지금 한번 볼까요? 열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사이버 테러인데 뭐 방금 뭐 랜섬웨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대표적인 보안 업체입니다. 그 컴퓨터 공학 박사 출신 홍기웅 대표가 지난 2000년에 직접 설립한 회사이고요. 네. 서버 보안 그 솔루션이 대표적인 그 C큐브 토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외산품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이 C큐브 제품이 시장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는 국내 서버 보안 업계 1위, 점유율 업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통합 계정 권한 관리 솔루션, 그리고 통합 로그 관리 솔루션 등등을 갖고 있는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회사 서버에 네. 누가 접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또 누가 들어왔다 나가는지, 어떤 정보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네. 관리를 하는 거고, 이거를 어떤 그 법적 증빙 자료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보안 운영 부분에서 이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 C큐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사이버 테러, 두 번째는 서명으로 간편 인증.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자, 앞에서는 좀 그 보안 솔루션 좀 내용이 어려웠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또 쉽고요. 한번 보죠. 그 간혹 뉴스를 보면은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인을 위조를 했다. 네. 해서 필적 감정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들 좀 그렇죠. 간간히 볼 수 있는데 이 C큐브는 그걸 모바일 서명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명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모양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려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도 다르고요. 그렇죠. 방향, 네. 속도 여러 가지 그 특징이 나오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감정을 해서 본인 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제가 좀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영상을 네. 좀 짓궂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인으로 입력을 해놓는 걸 보고 어떻게 쓰는지 다 보고 내가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똑같이. 이걸 한번 위조해봐야겠다 네. 해봤는데 한번 결과물을 보실까요? 지금 뒤에 보이는 서명이 이제 다른 사람이 해놓은 사인인데요. 이걸 제가 좀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한번 좀 보안을 풀어보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안 되네. 서명 인증에 실패했다고. 네, 뭐 자기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예. 뭐 정말로 보안이 안 풀리고요? 지금 스마트폰은 다 터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펜이 되는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그냥 손가락만으로도 손으로. 사인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스마트폰에서든 이제 쓸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 사인을 보면 이제 영상으로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인이 길고 좀 복잡할수록 따라하기가 어려운 거죠. 위조를 하기가. 그러니까 뭐 정말 단순히 사인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네. 뭐 비밀번호가 12라든지 1234인 거랑 똑같은 거고 네. 사인을 길게 할수록 이건 정말 따라하기가 위조해내기가 힘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이 그려낸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 방향성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어떤 행위 과정의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틀리면 어김없이 걸러내게 되는 거죠. 근데요, 사실 요즘에는 지문도 있고 홍채 인증까지 하는데 굳이 이 모바일 서명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저도 그런 의문을 좀 많이 가져봤거든요. 네. 그런데 지문이라든지 그 홍채 인식을 통한 거는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남편 손가락 가지고 아내가 스마트폰을 열어볼 수도 있는 그쵸? 거고 눈을 이렇게 띄어서 홍채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뭐 그냥 재미난 상황뿐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렇죠. 잡혀가서 내 신체가 악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조금 위험이 있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봐야 됩니다. 네. 홍채 인식 또 해킹? 홍채 인식이 해킹당했다. 그 지난달 한 24일쯤이었나요? 그 유튜브에 독일의 해커 그룹이 올린 영상이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를 합니다. 이걸 네. 콘택트 렌즈 위에다 붙여요. 해서 가짜 눈을 만들어서 삼성 갤럭시 S8에 인식을 시켜봤더니 네. 그 홍채 인식이 보안이 뚫렸다. 라는 겁니다.
기존에 지문 인식을 그 뚫는 방법을 요거를 모사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냥 그 글루스틱이라고 하는데 뭐 본드나 풀만으로도 지문은 얼마든지 그 복제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홍채 인식까지도 뚫렸다라는 소식에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고 그 당일하고 그 다음날 이 C큐브의 주가가 막 십몇 퍼센트씩 급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네. 그 사인을 통한 방식은 만약에 이게 누가 따라할 것 같다면 바꾸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외국 사람들에게도 이 사인 방식 상당히 익숙하고요. 또 내 생체 정보를 누군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반응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이게 상당히 조금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홍기웅 그 C큐브 대표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왜 수기 서명을 도입하게 됐는지 들어보시죠.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우리가 간단하게 본인의 서명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편리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불 결제 수단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체적인 특징 정보는 한번 유출이 되면 평생 동안 유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체 정보의 도용에 대한 그 우려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서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서명을 만약의 경우에 유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서명을 바꾸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가 있고 본인이 평생 동안 사용하는 그 서명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지문이나 홍채는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유출됐을 때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내 홍채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서명이 유출돼도 또 다른 사인을 만들어내면 되니까 이거 꽤나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뭐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생체 수기 서명 인증 방식은 아직은 이제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매출은 일어나질 않고 있고요. 일단 지난해 실적부터 한번 보죠. 매출이 작년에 한 213억 원 정도 됐었고요. 영업이익 22억 원, 단기순이익은 15억 원이었는데 이게 매출 증가폭은 한 8%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네. 이익은 거의 두 배 가까이 108%. 늘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매출이 보안 솔루션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는데 이거를 유지 보수 쪽으로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한 6대 4 정도로 균형을 맞추면서 이익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작년 실적하고 올해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한 PER을 보면 한 27배 정도 됩니다. 근데 네. 역시나 이제 밸류에이션은 미래 실적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 실적을 어떤가? 지난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약 2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계절적으로 1분기에는 항상 5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들의 어떤 그 솔루션 발주가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다고 해요. 해서 대부분 실적이 하반기에 나오는 회사인데 여기에다가 작년에는 그 QR코드 인증 방식, 쇼핑몰에서 많이 쓰이는데 네. 그 Q 인증 그 솔루션이 SK플래닛 그리고 K뱅크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매출이 올해부터 잡히기 시작을 하고요. 이걸 포함을 해서 올해 약 매출 증가폭을 한 20% 정도로 네. 목표치를 이 회사가 잡고 있습니다. 또 해외 진출이라든지 인증 서비스 그 매출 확대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홍기용 대표의 말을 한번 더 들어보시죠.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작년에 그래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후반부터는 이제 북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 인력을 파견하고 실제 마케팅 또 기술 차별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를 현재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C큐브도 이 시스템 보안과 차세대 인증 수단 즉 바이오 인증 수단인 이 생체 수기 서명 인증 이와 같은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밝게 점쳐보고 있습니다. 네, C큐브가 보안 솔루션 부분에서 앞으로 또 얼마나 성장해 줄 것인가 또 신성장 동력을 탑재한 만큼 네. 어떤 성장세를 이어갈 것인가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큐브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재미나게 이야기 전해주셨네요. 증권부 이대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